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명광이에요. 오늘은 제가 슈퍼 펭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전기처럼 지지직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어 팬더다,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물고기는 25만원이라서 못 사요. 이거 보너스야? 아 이것도 사는 거야? 근데 이거 컴퓨터 게임에선, 근데 이거 다른 핸드폰에서는 이거랑 이거는 여기에서만 뜨던데? 나는 그럼 안 살래. 이것도 보너스야? 아 광고를 보고 물고기 500마리를 살 수 있구나. 아니 500마리를 가져갈 수 있구나. 어 올라프 같은 눈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원래 내꺼 원래 내꺼가 어디? 아이고 이 25,000인데 살 수 있겠다. 이건 미란데? 이거 사막의 미란데? 아 옆으로 못 가네. 잭거리 찾아오서 갑시다. 야 내꺼 어딨어? 야 내꺼 어디갔냐고. 제 펭귄 어디갔어요? 여기 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물고기를 많이 먹으면, 아 먹는 거래. 물고기를 많이 모으면은 펭귄을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화이팅해서 모으면은 이제 빨간 펭귄을 살 수 있어. 여기 벽에 붙고. 아, 못 먹었다. 펭귄 있어요. 도와주세요. 물고기 상자. 오, 문어. 문어, 나 깜짝 놀랐잖아. 오, 일단 초록색 물고기가 생겼고. 이제 좀만 있으면 파란 물고기도 생겨요. 무적지주. 부셔라. 오! 깜짝이야. 이거 기계 오르면 콩나무가 움직인대요. 나무를 부셔라. 대신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아 떨어질 뻔. 어 저기 큰 상자가 있어. 물고기 상자. 오 이제 파란 물고기 상자 생겼고. 아 부활해야. 물에서 꺼냈고. 우와! 떨어져! 아, 떨어지는 줄! 아, 근데 나 오늘따라 물고기가 되게 크네. 또 무적 질주 걸렸고요.
잠깐만요. 이거 그냥 배경음악 없이 한번 해버리자. 어떻게 되나? 깜짝이야. 일단은 물고기 상자. 근데 물고기 보너스가 하나도 안 나와. 문어, 저리 가세요. 문어님, 저리 가세요. 오, 벌써 물고기를 천천히 구웠네. 일단 물고기 상자. 오, 흔들려. 렉게노. 오, 여기는 웬일로? 아씨. 아, 나 다시 한번 해볼래. 아, 신기록 꼭 깨겠어. 이거 신기록을 깨려면 엄청 멀었는데? 이거 저번에 건너편기 날 때 나 엄청 고생했고 힘들었었는데. 아, 못 먹었어. 오, 한 번에 먹었고요. 우와, 씨! 나는 눈이 좋아. 왜? 안경을 안 써도 나는 눈이 좋으니까. 와, 떨어질 뻔. 일단은 물고기 상자. 벌써 물고기가 2,000개나 모았네요. 아! 아, 신기록 깰 수 있었는데. 멋진 플레이. 6,830m. 최고 점수. 14,066m.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파르베님 가자. 아, 근데 이 물고기는 눈이 없는데. 아니, 눈이 있는데 왜 이 물고기는 눈이 없나요? 아, 먹물 맞았어. 아! 오, 드디어 물고기 보너스 걸렸네. 오! 근데 먹물이 거기 폭탄 옆에 있었는데, 먹물이 거기 작아지고 폭탄이 터진 거. 오! 물고기를 벌써 500개나? 저는 물고기보다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갈 거예요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로켓 라이터. 네. 일단 이거는 중국어 번체로 할게요. 말을 안 하고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아, 못 먹었다.
나는 신기록을 깨야 해. 물고기 보너스. 물고기를 천 개나 모았고. 아, 깜짝이야. 물고기 보너스. 야, 물고기 보너스가 왜 이렇게 잘 걸리냐. 아, 부딪혔어. 나 이제 안 봐준다. 아니, 이거 아닌데. 일단은 아 먹물 진짜 아우 진짜 어렸어. 물고기 보너스. 아 다섯 개만 먹었어. 부모님 저리 가세요. 아, 걸려버렸어. 여기 폭탄에 맞으면은? 오! 아! 아! 폭탄이 진짜 너무 컸다. 그래도 부활할 수 있거든. 로켓 라이터. 오, 떨어지면 안 돼요. 로켓 라이터. 아, 물고기 얼마 안 먹었네. 죽어야겠다. 아, 이제 천 개만 더 모으면은 이제 물고기를 살 수 있어. 아, 근데 검은 팔기 달래. 왜 실제로 태양조스의 리즈마라는 이름이 뭐야? 태양조스에서 나오는 그 리즈마가 뭐지? 아, 근데 마찬가지로 근데 왜 김치라는 이름이 있어? 김치는 음식이지 무슨 인간이야? 김치가 무슨 인간이에요? 아, 근데 레게노는 근데 앨리스가 뭐예요? 앨리스 헤어졌어. 이거 이름 이거 잘 모르는 거. 리즈마 레게노 김치 앨리스.
다시 떨어지. 아. 아니, 나 검은 펭귄 말 완전히 믿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 펭귄을 살 수 있다. 아니, 근데 나 검은 펭귄이 검은 펭귄의 말 완전히 믿었는데? 예. 근데 제 처음에 채널 사진 그거 학교인데 그거 뭐였지? 그거 제가 아이고 그거는 제가 2학년 때 올린 2학년 때 찍은 그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6학년인데 몰래 조금 잼민이 목소리가 조금 나거든요. 제가 6학년인데 잼민이 목소리가 좀 님들이래 여러분. 근데 덩크가 한국어로 오리래요. 그게 제가 해안 접수해서 제가 봤거든요. 거기서 그 덕트가 오리래요. 이게 아이고 떨어지는 것. 근데 저번에 앨리스가 멍청아 나 한탕 위자야 하는 거 너무 웃겼거든요. 그거 근데 그거 쇼츠도 올렸다니까요. 그거 진짜 너무 웃겨요. 이거 2화 때 그거 뭐였지? 아니 근데 그거 김치가 이거 샹들리샤브에 짓는 거 너무 웃겨거든요. 3화에서 아이고 못 먹었어. 내가 꼭 신기록을 깨겠어. 아 먹물. 아 먹물 때문에 부딪혔어. 아 지금 여기서 일할 때가 아니야 명광아. 부적질주. 근데 이거 동봉호스에 해안 찜팬을 샀는데 그거 뭐예요? 해안 찜팬이라는 게 아 말을 안 했네. 제가 너무 집중을 하느라 말을 안 했어요.
물고기 굴뚝기. 어? 떨어질 뻔. 오, 이거를 넘어올 수 있네. 물고기 상자. 아, 근데 이거 소리 날 때 우리 박윤재 그 소리랑 닮은 것 같아. 어, 저기 앞에 저 큰 상자 뭐지? 안에 뭐가 들어있지? 생명력 보너스가 있으면은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력질주. 아, 눈이래. 얼음 먹고 차갑게.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로켓 라이터. 근데 봉지 부스러기를 부스럭부스럭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다시 무적 질주. 다시 갑니다. 아, 또 떨어졌어. 시작할 때부터 떨어지네. 아, 앞을 잘 보고 다녔어야지. 물고기 굴뚝기. 아, 근데 이거 어떤 슈퍼 펭귄은 이거 얼음이 떨어지고 거기에 깔려서 실패한 적이 있는데. 물고기 뻔한. 아니,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해. 진짜 마지막이야, 검은 펭귄. 내가 너 믿고 있어. 저번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로켓 라이터. 근데 팀이 뭐지? 헤어졌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헤어졌을 물어보냐고요? 헤어졌스가 너무 생각나서요.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검은 펭귄 말을 믿어줄 수가 없다. 진짜 믿어줄 수가 없는데?
잠깐만. 로켓 라이터. 진짜 믿어줄 수가 없다. 점프. 아니 거기 길이 있었잖아. 검은 펭귄. 아니 점프하라 그랬지. 일단은 1000m 로켓.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펭귄을 살 수 있어. 오늘은 슈퍼 펭귄을 해봤어요. 진짜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이거 머리빗 떼면 어떻게 될까? 아, 못 생겼어.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이거. 아, 너무 못 생겼. 아, 좀 못 생겼네. 그냥 이거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들 안녕. 아, 무슨 라디오를 껴. 그러면은 안녕.